교재 외상 매축음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어음을 봐야 되죠. 어음. 그 어음에 대해서는 103쪽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할 게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외상 매출금하고 요 외상 매출금에서는 뭐 핵심이 대손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받을음, 이 어음 관계 요고요. 어음 알겠죠? 어음에는 우리 뭐 크게 이렇게 씁니다, 그죠? 약속어음과 환음이 있다. 여기 치진 알죠, 그죠? 어음이라는 건 우리가 물건을 팔고, 그죠? 어음 받았다. 또 반대편 입장에서는 어음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서 약속어음은 뭐두 사람 사이 생기죠, 그죠? 요거는 두 사람 사이. 요건 이제 세 사람 사이 생기는 거다. 보시면 되고.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그죠? 물건을 팔고 매출하고, B로부터 한달 후에 돈 주겠다 하는 어음을 받았다. 그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음을 받았죠, 그죠? 장부상에다가 받을 어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는 자산계정이죠. 발행한 사람 B 입장에서는 어음을 발행해 줬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 하죠? 직업어음이란 이런 부채, 그죠? 받을 어음은 자산, 직업어음은 부채다. 좀 그럼 A란 어음을 발행해 줬으니까 어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수취인이라 이랍니다. 그죠? 어음을 받은 사람 수취인. 이 사람은 어음을 발행했죠. 발행인. 이 사람이 만기되면 돈 줘야 되겠죠. 그죠? 직업인이 되죠. 그죠? 환음은 이제 수취인 발행인 각각 딴 사람. 이제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약속음을 발행하고 환음은 이제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게 환음입니다. 중간에 은행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다 보시면 되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음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은 어음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요게, 보세요. 요게 만약에 3개월짜리인데, 3개월짜리 어음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3개월 후에는 돈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3개월이 되기 전에 한 달쯤 지나가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면은 그 돈을 필요하면은 그죠? 어떻게 융통하잖아. 그걸 뭐라 하죠? 어음을 뭐 한다 그러죠? 깡 한다 그러죠. 들어보시죠, 그죠? 어음 깡. 여기 깡 하는 거 계산하면 깡, 깡 하는 거. 아시겠죠? 그걸 우리는 어음을 미리 돈 받는 걸깡 한다, 깡. 알았죠? 그걸 할인이라 이랍니다. 어음 할인. 예? 할인.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P로부터 요 그대로입니다. 어음을 하나 받았다, 그죠? 어음을 하나 받았는데 요 어음이 3개월짜리 어음이다. 그런데 한 달을 가지고 있다가 한달 후에 돈이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금융기관에 가져간다. 우리가 은행이라 할게요. 요 가져가서 한달 후에 가져갔습니다, 그죠? 요는 이한달 후에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한달 가지고 있다가 그럼 은행에다가 A라는 사람 은행에다 어음을 할인했다면은, 그죠? 은행에 할인했다면은 은행에서는 요 사람을 돈두달 후에 받잖아, 그죠? 한달 후에 할인했으니까 두달 이상 돈 받겠죠, 그죠? 그러면 두달 동안에 내한테 돈 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결국은, 그죠? 그러면 두 달치 이자 줘야죠, 알겠죠? 요거 주고받아야 되잖아, 요거 이자 계산. 이걸 할인료라 이랍니다. 할인료. 요 과정을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어음에서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어음 할인. 어음 할인한다. 우리 쉽게 흔히 말하는 어음을 깡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때 그러면 돈 받을 돈 얼마고, 그죠? 내가 한달 후에 할인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받을 돈 얼마 받느냐? 이자 빼고 받으면 되겠지, 그죠? 이자 빼고 받으면 되죠, 그죠? 요 이자 빼고 받으면 되죠. 이자 계산. 그냥 요것만 계산하면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 시험에 낼 때는 여기에도 3개월 동안에도 이자가 붙는다고 이런 문제를 냅니다. 이자가 있다. 알겠죠? 요것만 계산하면 너무 쉬우니까 요것도 이자 있다 해서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이자가 붙는 어음이다 해서 이자부 어음이다 이런 문제를 냅니다. 우리 시험에 한 다섯 번 나왔었는데 전부 이래 나왔죠. 그죠? 이자부 어음. 이자 여기 없으면 뭐죠? 앞에 무자 무이자부 어음이랍니다. 알겠죠? 이자가 붙는다. 요 3개월 이자 있다. 이건 받아야 되잖아. 요거는 뭐하고? 플러스. 요거는 뭐하고? 마이너스 하면 되지. 알겠죠?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자 계산만 두 번 하면 끝나버리죠. 알겠죠? 다시. 3개월짜리 어음 받았다가 한 달 후에 할인했다면은 은행에 두 달 이자 줘야 되잖아. 주고. 요 3개월은 내가 받아야 될 이자죠. 그죠? 더하고.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빼고 하면 돼요. 알겠죠? 더하고 뺀다. 그럼 문제를 내볼게요. 만약에 이 경우에 어음의 그 어음 액면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다. 이게 100만원짜리고 요 어음의 이자율, 알겠죠? 이 어음의 이자율, 이자율은 알겠죠? 10%고 요 은행 이자율 다르겠죠, 그죠? 은행 이자율은 예를 들어 12%라고 가정할게요. 이때 내가 그럼 이 어음을 내가 할인하고 받은 돈 얼마고 요 돈 얼마고 요거 우리가 실제 받은 돈이라 합니다. 실수금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요거 계산해 볼게요. 자, 3개월 이자는 받아야 되잖아. 그죠? 3개월 이자 계산할게요. 보세요. 액면이 얼마?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 100만 원에다가 이자 몇 프로? 10%. 0.1. 요거는 기간이 몇 개월? 3개월이잖아. 그죠? 3개월 할 때 어떻게 한다? 12분의 3. 그죠? 요래 합니다. 이렇게. 알았죠? 그럼 얼마? 2만 5천 원 나오겠네요. 그죠? 2만 5천 나오잖아. 그죠? 그럼 100만 원에다가 어음 이자율 10%, 3개월 휴면 3만이니까 2만 5천 나왔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요 100만 원에다가 그죠? 이자 2만 5천 원 플러스가 받아야 되잖아. 내가 받을 돈. 얼마? 102만 5천 원 받아야지. 그죠? 요거 원금에다가 이자 요거 받았잖아. 요거 이자. 그죠? 2만 5천 더 하니까 원리 합계가 102만 5천 원이잖아.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두 달 이자 계산합니다. 그죠? 요 두 달 이자 계산하는데, 은행에서는 그러면은 요 만기가 되면은 은행에서는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받습니까? 102만 5천 원 받습니까? 이자 포함해서 받는다 그랬잖아. 102만 5천 원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는 100만 하면 안 됩니다. 102만 5천 원 계산해야 돼요. 더한 거. 알았죠? 요 원금과 이자를 합계한 요 102만 5천 원에다가 은행 이자는 몇 프로죠? 12%잖아. 0.12. 은행의 이자율은 몇 프로? 12% 했습니다. 기간은 몇 개월? 두 달. 두 달은 어떻게 해? 12분의 2 하면 되죠. 계산하세요. 계산기 가지고. 이런 거 빨리빨리 뚫어야 됩니다. 예. 내용은 알고 계산하는데 시간 걸리면 안 되잖아. 그죠? 얼마 나오죠? 2만 500원. 요걸 뭐라 부른다? 할인료. 이것도 이자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할인료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만기에 받을 102만 5천 원에서 내가 그죠? 2만 500원 빼고 받는 돈, 이걸 뭐라 한다? 실수금. 얼마고 빼면 되지 뭐. 마이너스. 답. 알았죠? 102만 5천에다가 2만 500원 빼면 됩니다. 얼마죠? 100만 4천 500원. 이렇게. 그죠? 100만 4천 500원이다. 답. 이자 계산 두 번 하면 된다. 그죠? 요 원금에다가 계산해서 3개월 계산하면 요거 나왔다. 더 해가지고 102만 5천에다가 12% 두 달 한에 요거 나왔다고 요거 빼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빼니까 요거, 그죠? 100만 4천 500원. 답입니다. 알겠죠? 그죠? 이게 실제 받는 돈. 답 요거 시험에 요거. 알겠죠? 실수가 얼마고 실수령액 얼마고 이거 물어봅니다.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요거 했잖아. 그죠? 요건데, 요거,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요래 물어볼 수 있다. 그죠? 이 거래를 통해서, 이 거래 전체로 해서 발생된 단기에 손익이 얼마 생겼느냐 물어봅니다. 단기 손익.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거래 전체에서 손익이 발생했다. 내가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겁니다. 알겠죠? 이익 받는 손해 받느냐, 이거는 보세요. 어떻게 하나 이러면은, 지금 원금이 100, 액면이 얼마짜리죠? 100만짜리잖아. 내가 받은 돈 얼마죠? 100만 4,500원 받았죠? 요거 돈보다 얼마 더 받았지? 얼마? 더 받았죠? 요거만큼 이익으로 본다. 답. 알았죠? 요 액면 거보다 여기 적으면 뭐가 되고? 손실. 액면보다 크면 뭐가 되고? 이익. 그게 단기 손익이다. 알겠죠? 딱 익히세요.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어음을 할인받았잖아. 그죠? 그걸 우리 회계에서는 은행에다 갖다 팔았다. 이래 봅니다. 팔한 걸로. 알겠죠? 팔았는 걸로. 처분 손익 얼마고 은행에다가 팔고 이음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도 이래 물어봅니다. 은행에 팔고 알겠죠? 회계상에서는 어음을 우리가 깡한 걸 은행에 어음 팔았다 이래 봐봅니다. 팔았을 때 얼마고 이런 봅니다. 자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잠 보면 아니까 자 요거 보세요. 내가 이자 얼마 받았죠? 이자는 얼마 받았죠? 2만 원 받았잖아. 은행에 준 이자 얼마? 2만 500원 줬지. 그죠? 그런데 요걸 단순 비교하면 안 되지. 왜? 요거는 몇 달 치고 3개월, 요거는 몇 달 치? 두 달 치잖아. 요걸 같이 맞춰줘야 되지. 그죠? 그러면은 요걸 3개월 고치는 게 아니고 요걸 두 달로 고칩니다. 알겠죠? 요게 두 달 치니까 요걸 두 달로 고치면 얼마가 될까요? 요거 두 달로 고치면? 요거 두 달로 고치면? 두 달 고치면 얼마죠? 그렇죠. 16,667원 나오죠. 알겠죠? 자, 다시. 요거는 몇 달 치고, 석 달 치, 요거는 몇 달 치? 두 달 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통일시켜줘야 되잖아. 그죠? 두 달 치 고쳤다. 그죠? 요 돈 나왔죠? 자, 잘 보세요. 이제 생각하세요. 내가 요거 말하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전에 내가 할인했으면은 요 돈 주면 될 건데, 요것만큼 주면 되는데, 은행에다가 할인 받다 보니까 이만큼 줘버렸지. 돈도 많이 줬잖아. 그죠? 요거 주면 될 이자 부분을 한 두 달치죠. 요건데, 실제 이거 줬어. 이거. 은행에다가. 요거 뺐죠? 얼마 더 줬죠? 아니지. 빼면 얼마? 아, 맞네. 3,833원 더 줬잖아. 더 줬죠? 손해봤다. 이래 봅니다. 손실. 응? 자, 다시. 요게 25,000, 요거 비교했습니다. 그죠? 요거 두 달치는 요거 나왔잖아. 요거 한마디로 요거 더 많이 줬잖아. 더 많이 줬는데, 얼마 더 줬는데, 요 차이가 얼마? 요거잖아. 요것만큼 손해본 걸 봅니다. 손실. 3,833원 손해봤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원래 자 마무리하게 보세요. 요게 회계 원리 시험이고 요게 회계 학 시험인데 이게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한 번씩 이렇게. 알겠죠? 예. 근데 우리 시험에 이게 세 번 나왔고 요게 한 번씩 나왔다. 알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요것도 이해가 되면은 메모해 놨다가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동안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알았죠? 요거는 확실히 알고. 그런데 너무 또 처음부터 그 좀 무리하지 마시고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무슨 말 알겠죠? 요것도 이해되면은 하자 이 말입니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 우리는 100점 다 맞을 수는 없잖아. 그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는 되죠. 그죠? 일단 요래해서 정리하고 요게 나오면은 세 가지 물어본다. 핵심 이거 알았죠? 요거.
예, 어음 문제입니다. 그죠? 자, 어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105쪽에 9번 찾았죠?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액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다. 그죠? 액면 100만원, 액면 이자율 10%, 만기가 1년인 어음을 받아서 6개월간 보유하고 나서 연 12%로 은행에서 할인받았다. 이걸 매각 거래에 해당할 때 매출 채권 처분 손익 얼마고 105페이지에 5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어음 할인 문제다. 그죠? 자, 할인 문제니까 이랍니다. 보세요. 어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어음은 몇 개월짜리죠? 1년짜리죠? 1년짜리 어음을 6개월 지나와서 할인받았죠? 그죠? 1년짜리 어음을 6개월 전에 할인받았다. 그럼 받을 돈 얼마고 실수금 얼마고 묻는 문제다. 그죠? 실수금 얼마고 묻는 건데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문제에서 요 1년 어떻게 하고 더하고 그죠? 요건 어떻게 하고 빼고 하면 되지. 그죠? 1년은 더하고 6개월 뺀다.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이자 계산. 액면 얼마짜리? 100만 원. 이자, 우리 액면이자 몇 프로? 10%. 10%죠? 1년이니까 곱할 필요 없잖아, 그죠? 1년이군요, 10만원. 10만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만기에 받을 돈 얼마? 110만원. 그죠? 110만원. 그 110만원 받아야 되는데, 보세요. 그 110만원 중에서 6개월치 이자 뺀다. 요, 우리 은행 이자는 몇 프로? 12%. 0.1이다, 그죠? 6개월이죠? 12분의 6. 얼마 나오죠? 계산. 예, 6만 6천. 자꾸 이런 걸 계산하다 보면은, 이거 약분 되잖아, 그죠? 요 12, 12 약분하고 이렇게 하면 6만 6천은 이렇게, 예, 잘 좀 맞춰주면 되고, 그죠? 그럼 이제, 자, 해볼게요. 그럼 다 해볼게 보세요. 그럼 받은 돈 요거 빼면 되죠. 여기 뭐죠? 실수금. 그죠? 얼마고 요 빼면 되잖아. 얼마? 103만 4천 원. 그죠? 실수금. 알았죠? 실수금. 자, 다 해볼게요. 우리 하루 종일 다 해봅니다. 자, 단기 손익 물어봤다. 단기 손익. 자, 보세요. 단기 손익은 액면 얼마짜리? 100만원짜리인데 이 돈 받았잖아. 더 많이 받았죠? 뭐 했죠? 이익이 생겼다. 그죠? 3만 4천.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처분 손익을 물어본다. 처분 손익은 이자끼리 비교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자끼리. 자, 보세요. 요, 보세요. 요 이자가 10만원이죠? 요 이자 6만 6천원이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몇 개월? 6개월, 요건 1년이잖아. 1년을 우리가 6개월 맞춰줘야 된다. 그죠? 6개월에 6만 6천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 6개월 하면 얼마? 5만 원이지. 5만 원이잖아. 5만 원 이자인데 은행에 얼마 줬다? 6만 6천 줘버렸잖아. 얼마 더 줬죠? 1만 6천 원. 손해봤다. 그죠? 손해봤다. 지금 우리 이 문제를 이거 묻잖아. 그죠? 답은 얼마? 예? 1만 6천 원이지. 그게 답. 그죠? 16,000원. 아시죠?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어음의 할인 문제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요 어음의 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핵심되는 건 알았다. 그죠? 자, 이제 교재 99페이지 다리 돌아옵니다. 99쪽에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그 문만 이제 제목은 대여금 및 수지 채권이다. 그죠? 넘기세요. 넘어가서 그거 보면은 뭐 예, 분류가 나와 있다. 그죠? 계정 과목 쭉 열거되어 있고 아래 매출 채권 나와 있죠. 그죠? 그 매출 채권의 분류 뭐 평가에도 나오는데 그 100쪽에 3번에 보면은 매출 채권의 수정 항목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매출 채권의 수정 항목이다.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매매 할인하는 거 거래 할인 수량 할인 뭐 1번 2번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빵 10개
배근한다. 10개 배근인데, 그죠? 내가 이걸 사면서, 100원 주고, 그죠? 10개를 사면서 이걸 10원 깎았다. 90원에 살 수도 있죠. 또는 100원을 주면서 풀빵을 한 개 더 얹어 받았다. 그죠? 11개. 이거 할인 받은 거잖아. 그죠? 응. 원래 정가가 10개 100원인데 10개를 사면서 90원에 살 수도 있을 거고 100원을 다 주면서 수량 한 개 더 얹어 받았잖아. 결국은 다 할인 받은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거래 할인이라 그럽니다. 이런 건 이제 수량 할인이다, 뭐 거래 할인 표현하는데 결국 이게 취득 원가죠, 그죠? 취득 원가다.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니고 내려갑니다. 자, 그거 보면은 우리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물건을 우리가 그죠? 우리는 일반적 거래는 물건을 주문한다, 그죠? 주문 물건 좀 보내주세요. 주문하고 물건을 우리에서 도착하죠. 도착 도착하면은 자재과에서 그죠? 그 물건이 맞나틀리나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대금 결제해 주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물건을 주문한 거는 이 주문한 이 상태는 거래가 아니죠. 그죠? 장부에 기장 안 하고 물건이 도착했다. 그럼 이제 상품이 들어왔다. 그죠? 상품이 얼마 100원이 들어왔다. 돈 안 줬죠, 아직까지. 상품 100원이 들어왔는데 돈을 지급 안 했으니까 뭐가 되죠? 외상 매입금 되겠지. 그죠? 요렇게 장부 기장 했다가, 요 검수 단계에서 만약에 불량품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치를 해야 되잖아. 그죠? 조치는 뭐죠? 반품해야죠. 돌려보내야 되잖아. 돌려보내는 건 뭐라 하죠? 환출. 샀다가 돌리면 환출. 팔았다가 들어오는 거는 환입. 근데 물건을 우리가 돌려보내지는 않고 값을 좀 깎아버리죠. 애누리. 애누리라면 애누리. 이거 애누리라 이러면 애누리. 알았죠? 애누리. 애누리. 매입 애누리. 또는 매출 애누리. 대금을 결제할 때, 이때 결제 기간이 언제까지 있죠? 그죠? 그걸 미리 결제하죠. 미리. 미리 땡겨서 결제함으로써 값을 좀 받는, 깎는 거. 그걸 우리가 할인이라 이러면. 할인. 알겠죠? 근데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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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는 똑같습니다. 전부 반대 붕괴입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상품 이렇게 붕괴 붕괴입니다. 알겠죠? 장부 기장은 이거 거꾸로 해버리면 거꾸로. 요게 요 붕괴, 요 붕괴, 요거 할인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때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요. 요 할인에 대한 것이 우리 말하면은 이제 인보이스 하는 상업 송장이 있습니다. 컴에서 인보이스 하는 건데 이런 송장에 보면은 무역 거래에서 대금 결제 조건이 이런 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시죠. 표시 말하면 이런 표시를 갖다가 여기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표시를 동일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E/10에서 N30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결제 조건입니다. 요 말 뜻이 뭐냐 하면은 물건이 도착했다. 만기가 도착하고 나서 대금은 30일 내에 결제를 해야 된다. 마 땡겨서 10일 내에 결제해 주면은 2% 깎아줄게 이 말입니다. 알겠죠? 내용이 결제는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30일 땡겨서 그죠? 10일 내에 결제해 주면은 2% 깎아줄게 이 말입니다. 2%. 알았죠? 요때 요 2% 깎는 거 있죠? 10일 내에 결제하면서 2% 깎아, 요걸 우리는 할인이라 이랍니다. 할인. 미리 결제했잖아. 요걸 할인. 그럼 요 2%를 할인했다, 그죠? 만약에 보세요. 5월 1일 날 상품을 100만원치 사왔다. 사왔는데, 그죠? 이 중에서 불량품이 있었어. 불량품이 있어서 30만 원은 즉시 반품시켜버렸다. 반품하고 대금은 5월 8일 날 조건은 요 조건을 매입했습니다. 5월 8일 날 대금을 결제한다면은 결제할 금액이 얼마고 얼마 결제하면 될까요? 지급할 돈. 다시 5월 1일 날 상품 100만 원 매입하면서 요 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알았죠? 매입하고
그런데 사고 나서 보니까 30만 원은 불량품이 나서 반품해 버려 돌려보냈고 그 5월 8일 결제했다면은 얼마를 내가 지급하면 될까요? 결제할 금액 얼마? 총 결제액은 70만 원이지. 그죠?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 받으면 70만 원이잖아. 70만 원 이게 10일 내죠. 10일 내니까 2% 깎잖아. 그러면 70만 원 중에서 2% 깎고 주면 되지. 70만 원에서 2% 깎으면 되잖아. 2% 얼마? 13만. 이런 걸 계산해가 동그라미 하나 이어버리면 틀리잖아. 그죠? 계산 자꾸 이제 연습 자꾸 하셔야 돼. 알겠죠? 14,000원입니다. 그럼 요 돈에서 요 할인 빼고 얼마죠? 68만 6천원. 답.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 이래 나오죠. 이래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여기 정답이죠. 요렇게 했을 때, 이때 요 2%를 뭐라 한다? 할인이라 합니다. 할인. 아셨죠? 이제, 자, 책을 보세요. 101쪽. 101쪽에 동그라미 4번 매출할인 보이죠? 그 매출할인에서 두 번째 줄의 끝에 보세요. 찾았습니까? 2, 슬러시 10, N30 나오죠? 그죠? 그거 밑줄 딱 쳐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 신용 조건은 30일 이내에 지급 조건으로 만약 10일 내에 지급한다면 2% 할인해 주는 조건이다. 이해되죠? 요 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뒤로 가서 102 쪽에 매출 채권의 양도, 우리가 매출 채권도 이걸 양도를 할 수 있다. 그죠? 양도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요 외상 매출금을 양도하는 조건이다. 알았죠? 예. 매출 채권을 양도한다. 요 부분은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그죠. 상품을 팔았습니다. 매출 팔았다. 팔고 물건을 팔았으니까 이제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죠. 그 권리를 뭐라 하죠? 외상 매출금 그죠. 요 권리가 뭐죠? 매출 채권. 외상으로 팔았으면은 A는 B한테 외상값 받아야 되죠. 요 받을 권리를 이런 금융기관에다가 넘겨줘 버립니다. 이 권리를. 은행 네가 좀 받아라. 요렇게 매출 채권을 넘겨주고 그럼 나는 은행으로부터 뭘 받겠죠? 돈을 미리 받아버리죠. 그죠? 이를 받는 거. 이걸 우리가 매출 채권을 팔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알겠죠? 요 A한테 받을 외상 대금을 은행한테 넘겨줘 버렸잖아. 그죠? 요걸 매출 채권의 양도이랍니다.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 B한테 통보를 하죠. 돈 갚아라. B는 이렇게 결제하죠. 그죠? 이렇게. 요런 경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팩토링이라 하기도 하는데 우리 B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B 입장의 소비자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카드 결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카드로 팔았는 회사 입장이고 A는 회사 입장이고 알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 그죠? 결제를 이래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백화점에 물건 팔고 나서 내한테 돈 안 받고 은행에서 돈 받죠. 그죠? 요런 식의 결제 조건을 말한다. 요걸 우리가 매출 채권의 양도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요 관계 분기를 해야 되잖아. 장부 기장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장부 기장 하는데 현금이 들어왔다. 매출 채권을 넘겨줬죠. 100원짜리 외상값이 있으면은 100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수수료라든지 빼야 되잖아. 이자 같은 거. 그죠? 그럼 90원 받았다. 10원은 남겨놔야 되죠. 그죠? 10원은 뭐 이자라든지 수수료. 요래 주고 또 하나는 이걸, 그죠? 이 거래를 보세요. 매출 채권을 넘겨줬잖아. 그죠? 요걸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달리, 시각이 다르죠. 달리 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은 요걸 담보로 해서 돈 빌린 걸로 보는 겁니다. 담보로 해서 돈 빌린 거. 알겠죠? 요걸 담보로 돈 빌렸다면은 뭐가 되죠? 차입금이지. 차입금 100원. 그죠?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다 그죠? 90원. 나머지 10원 이자 이렇게.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다. 이걸 우리가 매출 채권으로 하느냐 차입금으로 하느냐. 기업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걸 뭘 하나 이라면은 양도 팔았잖아 그죠? 이걸 양도 거래다 또는 뭐 매각 거래다 하고 이건 돈 빌려왕 거래다 그죠? 차익 거래라 이랍니다. 아시죠? 예. 그럼 차익 거래일 때는 요거는 이자 하마도 이자 비용. 요런 거 팔았으니까 요것도 비용은 비용인데 잃어버립니다. 처분 손실에 잃어버립니다. 팔았으니까 이렇게 기장하는 거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걸 우리가 양도 또는 매각 거래, 이거는 차익 거래. 언제 그러면 이렇게 함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죠. 그죠? 이거는 자산이 감소되고 이거는 부채가 증가되어 버리잖아. 경우가 다르죠. 그죠? 그럼 기업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요걸 정해놔 버렸습니다. 어떨 때 요래 해라 정해놨죠. 그죠? 그게 바로 아래 나와 있는 배기 쪽에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1번, 2번, 3번. 세 가지 경우를 만족하면은 요거는 양도 거래다. 즉, 파란 걸로 본다.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이용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는 경우다. 다 넘기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양도자가 그 소유에 따른 이용과 보상의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의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고 양도자가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이용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을 아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의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에 따라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요 조건이 세 가지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예. 이 사람 정 말해서 우리가 자 이거 보세요. A가 넘겨줬잖아 그죠? 넘겨줬는데 예,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행은 이 사람한테 돈 받죠? 이래 돈 받아야 되잖아 그죠? 은행만 이 사람한테 돈을 못 받는다. 못 받으면 내한테 다시 청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는 거는 차익 거래입니다. 이 사람이 받든 못 받든 내하고 관계 끝났다. 이거는 무슨 거래? 매각 거래입니다. 매각 파란 걸로 보는 거. 예? 정 말해서 이 요 권리 요거 있잖아 요 권리 의무가 A가 요게 대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은 무슨 거래 차익 거래 권리 의무가 없다면은 매각 거래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다시 보세요. 매각 거래라는 거는 어떤 거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의무도 없다 보는 거는 무슨 거래 매각 거래. 아직 권리도 가지고 있고 갚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보는 것은 무슨 거래? 차익 거래다. 아시겠죠? 요래 본다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알았죠? 예,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103조는 됐고 그죠? 그 다음 이제 받으려면 됐고 뒤로 넘겨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110조 그 110페이지 보면은 뭐가 있죠? 기타 채권채무 나오잖아 그죠? 110쪽에 이거 계정금 아까 우리 했던 거 있고 그 아래 보세요. 1번 대여금 무슨 계정? 자산. 차익금 뭐? 부채. 대여금은 돈 빌려주는 거 차익금 돈 빌려간 거다. 그죠?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거래는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 알겠죠? 자 오른쪽 갑니다. 미수금 나왔죠? 미지급금입니다. 요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거 우리가 상품을 팔고 돈 안 받았다. 외상 매출금입니다. 상품이 아닌 거, 뭐, 건물을 팔았거나, 뭐, 유가증권을 팔았습니다. 돈 안 받았다. 미수금. 항상 미수금, 미지금 가는 계정은 언제 사용한다? 상품 이외 물건. 상품 이외. 알았죠? 다시, 상품을 사고 파면 뭐라 하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라 한다. 다른 말로, 매출 채권, 매입 채무를 하지만은, 상품이 아닌 거는 뭐라고? 미수금. 또, 미지급금. 아래, 선거금과 선수금이다. 그죠? 계약금을 주고받는 겁니다. 선거금은 계약금을 줬다. 자산. 선수금 계약금 받았다. 부채. 넘기세요. 가지급금과 가수금 나와있죠. 그죠? 가지급금은 우리가 어림 지급했다. 그죠? 돈은 지급했는데 그 지출의 명세를 알 수 없는 거. 가지급금. 가짜로 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짜로 지급했으니까 진짜로 받아야 되죠. 받을 권리니까 자산. 가수금은 가짜로 받았으니까 진짜로 줘야 된다. 부채다.
자산 부채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가지금과 가수금. 예수금 하는 거는 우리가 소득세를 미리 받은 거 소득세 예수금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월급 받을 때 세금 떼죠. 원천징수를 우리가 예수금이라 이랍니다. 예수금. 예수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미리 떼난 거잖아. 그 떼놨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금 계정은 부채 계정입니다. 부채. 아셨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장기성 채권채무 나온다. 그죠? 그거는 현재 가치를 나타낸다.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자,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고 상품 500만원치를 팔고, 그죠? 팔고, 대금은 팔았는데, 요 대금 있죠, 그죠? 대금은 5년 후에 받기로 했다. 500만원치 팔았습니다. 그 대금은 5년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5년, 1년이 넘죠, 그죠? 이걸 우리는 장기라 해야 합니다. 장기,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500만원치 팔았는데 이걸 5년 후에 받는다면 5년 후에 받을 돈은 500이지만은 오늘 현재는 얼마가 될까요? 오늘 현재. 그죠? 500만원 팔았잖아. 팔았는데 돈을 언제 받기로 했죠? 5년 후에 받습니다. 5년 후에. 그러면 오늘 가치는 500만원 아니죠? 그럼 오늘 가치 얼마냐 알아보는 거. 이걸 뭐라 하느냐? 현재 가치랍니다. 현재 가치. 아시겠죠? 그럼 이걸 우리 찾는 방법은 만약에 현재 우리 시중 이자율 있잖아. 그죠? 시중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다 가정할 때. 그럼 기간이 몇 년이죠? 5년. 이자율 몇 프로? 10%입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저 뒤로 갑니다. 프로. 우리 교재 저 뒤로 프로에 580쪽이네. 580페이지. 580쪽에 보면 현가표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그 오른쪽에는 연금현가표 나와 있습니다. 현가표와 연금현가표. 그죠? 현가표 보세요. 기간 5와 10% 찾아보세요. 기간 5와 10%. 기간 5와 10% 마주치는 거 얼마? 0.6209 나와 있죠? 0.6209 기니까 두 자리까지만 할게요. 0.62. 요 말은 0.62가 나와 있다. 그죠? 0.6이라는 이야기는 1원, 돈 1원을 5년 후에 받을 1원을 오늘 받으면 0.625원과 가치가 같다 이 말입니다. 이자율 10%일 때. 그럼 500만원이면 여기에다가 0.6을 곱하면 얼마? 310만원. 현재 가치는 얼마다? 310만원. 응? 310. 이렇게 하는 거. 요걸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알았죠? 예.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500만원 팔았는데 이번에는 결제는 그죠?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받기로 했다. 이자율은 10%다. 이거는 5년 후에 500만원 받기로 한 거고 요거는 매년 얼마씩 100만원씩 받죠. 그죠? 매년 100만원씩 받은 요때 뭐 하느냐? 바로 거기 나와 있는 581페이지 1쪽 581쪽 보면 연금현가표이죠. 그죠? 매년 받는다는 말이 있으면 연금현가표를 봅니다. 매년 연금현가표에 기간 5와 10% 마주치는 거 찾아보세요. 얼마죠? 3.79098. 3.79다. 그죠? 약 3.79. 돈 1원을 5년간 받으면 5원이잖아. 오늘 받으면 3원 79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100원에 하니까 얼마? 379원 나오지. 요걸 뭐라 부른다? 현재 가치. 알았죠? 현재 가치란다. 아, 현재 가치다. 이해됐죠? 그죠? 현재 가치. 자, 다시 정리할게요. 500만원 가는 이 목돈. 목돈 500만원 이걸 오늘 받는 얼마냐 하는 거는 현가 개수. 매년 받는 거는 무슨 개수? 연금 현가 개수. 요건 우리 방금 580쪽에 있는 현가 개수. 그죠? 요건 연금 현가 개수. 요거는 우리 부채 가면은 다시 합니다. 아셨죠? 일단 요래 하시고. 자, 이제 정리할게 보세요. 장기성 자산. 자산이나 부채 있죠, 그죠? 장기, 1년이 넘는 거. 요거는 항상 우리 장부에다 뭐로 표시한다?
현재 가치로 표시한다. 알았죠? 장부에다가는 적을 때는 뭐라 한다? 현재 가치로 표시합니다. 현재 가치. 아시겠죠? 현재 가치. 그리고 우리 기억할 거는 장기 나오면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단, 장기는 장기인데, 현재 가치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다, 예외. 집세 보증금, 이런 보증금 있죠, 그죠? 전세 보증금 같은 이런 거는 현재 가치를 표시 안 한다. 알았죠? 보증금. 요런 보증금은 현재 가치에서 제외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거 보면은 114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보증금이라든지 장기 선거금, 장기 선수금, 이연법인세, 자산 나왔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요런 계정은 우선 기억해 버리세요. 보증금이라든지 장기 선거금이라든지 이연법인세, 자산, 요런 계정은 현재 가치로 표시 안 한다. 다시. 장기성 자산은 뭐로 표시하고? 현재 가치. 그런데, 요런 집세 보증금 같은 거, 전세금,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장기성급금, 이연법인세 자산 계정, 이런 계정들은 제외, 요런 현재 가치 표시 안 한다. 왜? 우리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 2년을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전세 보증금 1억을 주고 내가 들어갔다. 전세 보증금 1억이다. 1억을 주인한테 주고 내가 살죠. 그죠? 그 1억에 대해서 내가 매년 이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자 안 받죠? 이자하고 관계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현재가치를 표시 안 합니다. 요거는 현재가치를 표시하는 이유는 뭐다? 뭐지? 뭐 때문에? 이자 때문에. 이자, 이자. 요건 이자하고 관련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표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이상, 요래서 우리 이제 자산의 외상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오늘 거기에 복습 문제 보세요. 지난주 했습니다. 다 풀어봤죠? 답 체크해 드릴게요. 1번. 계속 기업의 가정. 계속 기업이다. 그죠? 계속 된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 원가를 계산하고 그 취득 원가로 계산하니까 원가를 배분하고 배분할 때는 수입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해야 되고 계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목적 적합성은 관련 없습니다. 2번 X. 그러니 계속 기업의 가정에서 관련되는 건 1번, 3번, 4번, 5번입니다. 다음 2번. 2번은 8월 1일 날 1년분 집세를 12,000원 지급하면서 뭘 했다? 성급 임차를 했네. 오. 성급 임차를 했습니다. 그럼 뭘 하자? 뭘 하자 그랬죠? 임차료. 그죠? 임차료는 비용, 비용 계정입니다. 비용은 원래 거 얼마? 5,000원이죠? 정답 몇 번? 2번. 2번이죠? 2번. 3번. 실질 계정이 아닌 것. 실질 계정이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한다. 자산, 부채, 자본이 실질 계정이다. 그럼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것. 그러면 비용이나 수익 찾으면 되잖아. 5번이죠? 5번. 실질 계정이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한다. 자산, 부채, 자본 아닌 거 수익 비용 찾으면 되지. 명목 계정. 그럼 5번이잖아. 그죠? 1번은 부채, 2번도 부채, 3번도 부채, 4번도 부채다. 4번. 회계 정보의 보강적 투수. 요거는 우리 네 가지. 그죠? 비교, 검정, 즉시 이해. 비교, 검정, 즉시 이해.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네 가지다. 그죠? 요거 아닌 거 찾으면 되죠. 몇 번? 4번. 5번. 5번은 기초부지 구한다. 그죠? 요런 문제 요리하죠. 그랬죠. 1월 1일과 12월 말이다. 여기에 자산, 기초의 자산, 기초의 부채, 기초의 자본.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그리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다. 그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수익, 지출한 돈, 비용, 빼고 나니까 이익이죠. 그죠? 그럼 그거 보니까 기초부채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자료. 기말 자산은 12만원, 총수익은 75,000원, 기초자산은 8만원, 총비용은 9만원, 기말부채는 83,000원. 그리고
예, 이 사이에, 그죠? 안 조지잖아, 그죠? 안 조지. 요거 구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기초와 기말 사이에, 요 사이에 있었다, 그죠? 그거 보니까 정자, 유상정자가 만원 있고, 현금배당, 감자, 마이너스 사전 있다. 이때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요런 문제잖아. 자, 여기에서는 빼면 얼마죠? 37,000원. 요거는 비용이 크네, 그죠? 그러면은 손실이 나오죠? 15,000원. 손실. 자, 여기 우리, 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이제 요거 구합니다. 기말 자본에서 요거 빼면 요거 나오잖아. 기말 자본에서 요걸 빼면은 요거 나왔다. 그죠? 동그라미. 알겠죠? 전체. 37,000원 얼마를 빼니까 15,000원 나왔다. 이게 커야 되잖아. 더하면 되죠? 얼마? 52,000원. 요 동그라미가 요거 더하니까 52,000원이잖아. 요것을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게 동그라미가 52,000원이니까 얼마에서 요거 6,000원이잖아. 얼마에서 6,000원 더하니까 요거 나왔다. 요거 얼마? 46,000원. 요게 46,000원이면 이게 8만원 있으니까 빼면 얼마? 34,000원. 정답. 답이다. 그죠? 답은 1번, 6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한쪽에 오류는 발견할 수 있다 그랬죠. 어느 한쪽. 그죠? 답은 몇 번? 5번. 차변의 전개하고서 대별 전개하는 발견할 수 있죠. 그죠? 7번.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가 원칙이다. 이 취득원가를 다룬 우리 역사적 원가 같은 말입니다. 취득원가의 일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시하는 게 바로 뭐다? 신뢰성. 신뢰성입니다. 취득원가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신뢰성. 정답 5번. 8번.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일반적으로 인정한 회계 원칙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지 않나. 틀린 거 찾아봐라. 그죠? 우리 국제의 기준이 이제 그 원칙이고 회계 관행이나 실무에서 다수 일반인으로부터 예, 지지되는 거. 맞죠? 그죠? 또 일반적으로 인정한 회계 원칙은 그거는 변화되지 불변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회계 실무를 이끌어나가는 지도 원리가 되고, 그리고 이 회계 원칙은 항상 논리적 추론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되고, 관습은 배제도 아니죠. 회계 관습도 인정한다 그랬죠. 틀린 답 5번. 다음 9번.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급하고 문제를 보니까 선급 보험료를 했다 그랬네요. 그죠?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서 선급보험료를 했다면 뭐라 해야 되죠? 보험료. 그죠? 반대로. 보험료를 올릴 거잖아. 올릴 거 몇 개월? 7개월. 70만 원이네. 답 찾으면 되겠다. 그죠? 답은 몇 번? 2번. 다음 10번. 손익거래인가? 손익거래는 차변이나 대변에 비용이 나오면 손익거래다. 바로 2번이네. 임차료 손익거래. 그죠? 손익거래 바로 2번입니다. 2번. 1번은 자산 교환거래. 2번 임차료 비용 보이죠? 손익거래. 3번 교환. 4번은 대금과 이자 나왔다. 혼합. 5번도 교환거래. 다음 11번. 5번은 장소면 상품을 그죠?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랬죠? 분기하면 이게 됩니다. 그죠? 상품 2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그 문제 보면은 동전부담 운임을 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죠? 대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부담할 운임을 내가 대신 줬습니다. 그 사람이 부담할 거. 받아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대신 줬으니까. 받아야 되지. 요거는 출돈이잖아. 맞죠? 출돈 맞죠? 받을 돈이 만 원 생겼죠? 그죠? 20만 원이네? 20만 원이죠? 금액이, 그죠? 그, 여기서 빼버립니다. 그럼 출돈이 얼마? 19만 원, 이렇게. 알겠죠? 요래 분개를 합니다. 11번.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 분개해보면 되죠, 뭐, 그죠? 1번.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받았다.
1번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채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2번,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정답 2번이다. 그죠? 3번은 배당금을 현금 지급했다. 차변의 배당금, 대변의 현금 되겠죠? 요거는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4번,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4번은 매입 채무, 대변의 현금 되죠?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5번은 주식을 현금 주고 사왔다. 주식을 사왔습니다. 그죠? 자기 주식이랍니다. 이거는 자본하면 더 잘 겁니다. 자기 주식, 대변의 현금이 되니까 요거는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12번.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 같은 변은 같이 안 나타나죠. 그죠? 항상 차변과 대변이 나타나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 1번.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에? 대변이죠.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죠. 비용의 소멸은 대변이죠. 부채의 증가도 대변이죠. 2번 X.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생긴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 수익의 소멸은 차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부채 증가는 대변, 자산 증가는 차변, 자본 증가는 대변. 근데 2번은 아니잖아. 그죠? 비용의 소멸은 대변, 부채의 증가도 대변. 같은 변이 나타나는, 이건 나타날 수 없다. 틀린 답 2번. 13번. 등식 중에서 틀린 거 몇 번? 어느 거죠? 그거 딱 보면 2번이네. 기말 자본이 아니고 무슨 자본? 기초 자본. 요거 우리는 시산표 등식입니다. 그죠? 기초 자본입니다. 알았죠? 기말 자본 아니고 기초 자본이다. 14번. 결산의 순서. 제일 먼저 뭐죠? 시산표. 그 다음 재고조사표. 그리고 정산표죠.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니언, 미엄, 리얼. 니언, 미엄, 리얼. 답이 나왔네 벌써. 몇 번? 3번. 3번? 3번입니다. 5번, 15번. 회계 순환 과정에서 정기 다음으로 행하는 절차. 뭘까요? 예? 정기 다음으로. 우리 정기가 총괄적 원장이잖아. 총괄적 원장 작성하고 나서 마감해야 되지. 답 2번. 총괄적 원장의 마감. 알았죠? 마감. 작성하고 마감. 작성하는 게 정기니까 뭐 다 마감이잖아. 순서가. 그죠? 이상 이래서 오늘 우리가 주식과 외상 부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상품 할 겁니다.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